네, 먼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애터미 직급 체계에서 가장 첫 번째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란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250만 PB를 달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씩 주어집니다. 1월 하반기와 2월 전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로 탄생하셨습니다. 한국 795명을 포함한 총 14개국에서 1,122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일즈 마스터 승급식은 대표자 2인에게 승급 증서가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급 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세일즈 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이기원, 이인수 회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먼저 이기원 유 세일즈 마스터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급 증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9783804, 회원성명 이기원. 귀하는 애터미의 우수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 애터미가 인정하는 세일즈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가 증정됩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대표님과 기념사진 촬영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인수 뉴 세일즈 마스터님 승급 증서 수여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급 증서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번호 12104-5606, 회원성명 이인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 동일하게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 받으셨고요. 꽃다발도 함께 받으시고요. 함께 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 냄새 좋죠?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승급자분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먼저 이기원 회원님의 승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는 뉴 세일 마스터 이기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30여 년간 청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10년간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경력이 있고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수영, 또 뭐 탁구, 영어, 각종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아,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 아,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마음 놓고 만족한 삶을 즐기려라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사람 대접 제대로 받으려니까 아, 이 연금 갖고도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취미 활동을 적고 있을 무렵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게 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의 말씀이라 해모임과 화장품을 써보니 너무 제품이 훌륭하고 좋았어요. 아, 그런데 제가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지 다단계지 할 이유가 없어 평소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럴 즈음에 금쪽같은 제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리에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너님과 석세스에 와서 주옥같은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 아주 폭 빠지고 말았어요. 특히 균형 같은
균형 잡힌 삶에 그 찌그러진 제 수레바퀴를 보고 야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인생은 70부터라는데 뭐 지금부터 딱이네 내가 70이거든요 딱이네 그래서 당장 서울생활 청산하고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네. 막상 목표를 세우고 나니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이 빨라지고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데 나 애터미에 너 써봐 먹어봐 발라봐 하며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로드샵까지 가가지고 혹시 애터미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일 나가는 회사 건데? 막 이러면서 너부죽을 떨어가면서 제품을 알리고 다녔죠 그러다 총도 무수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아니 연금 갖고 살면 되지 무슨 노인네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 기분은 상했지만 그럴수록 저한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총이 내 가슴에 와 박히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맷집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회장님의 지 맘의 법칙 아무 지가 생각하는 건 그거고 내가 생각한 내 맘이요 그러고서 이제 지 맘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회장님 지 맘의 법칙까지 만들어준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 어렵지 않게 도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폰서님과 그 파트너님의 재심 합력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과 이 파트너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 공무원 연금으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손주까지 다섯 명이 있는 저에게 굉장히 할머니 노릇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판매사 도전에 성공하고 나니 이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이 70세 노인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없는 젊음과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애터미를 만나 모두가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애터미여 영원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마스코트 뉴 세일즈 마스터 이인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은 어렸을 적에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재개발 지역에 살면서 단칸방 남짓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세 남매와 어머니 혼자서 애들을 이제 기르시고 계셨는데 어릴 적 어머니가 손님들을 하나 둘씩 데리고 와요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손에 뭘 발라주고 얼굴에 뭘 발라주고 하시대요 그럼 우리는 그 작은 단칸방 안에서 쭈그려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래서 아 그럼 다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랑곳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어요 자꾸 그만두세요! 아, 그래도 아랑곳 하세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웬만해서는 팔랑귀였어요 아들이 말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네 뭔가 확신이 있으신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다니시는 센터 그리고 석세스 그리고 세미나에 따라가다 보니까 아 머리로 배우고 마음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애터미의 비전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20살이 되자마자 어머니 저 애터미 하겠습니다 애터미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면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지금 요리가 특기지 않냐 그럼 요리 살려서 요리를 하고 대학교 다녀라 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애터미가 정말 뭔가 우리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우리 가족 또한 아 정말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도구이구나 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냥 누구나 다니는 대학교를 다녔고요 예, 군대를 다녀와서 1년간 이태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태원에서 일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직업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고 24살인 지금 애터미에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애터미에 뛰어든 지 미쳐가지고 한 달 만에 바로 세일즈 마스터를 가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애터미에서 항상 메리트 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자본을 있어서 사업을 시작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그냥 물건이 좋고 싸기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서민층까지도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에서 제일 첫 번째 큰 메리트를 본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양손에는 쇼핑백 가득해 애터미 물건이 들여져 있었고 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택시를 타도 택시 아저씨도 컨택하고 버스를 타도 버스 아저씨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면 맨날 타는 버스니까 한 번 더 인사해서 번호 받고 또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컨택을 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24살에 다 단계 진짜 안타깝다 친구야 저 힘들구나 많이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보는 시선들 좋다.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뭐 월 천만 원씩 이상씩 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시선들 또한 부러움의 시선, 존경의 시선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지금 인천 하얏트 호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지금 스무 살에 가입 시켜주시지 왜 가입 안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그랬으면 여기 몽상백조 큰 노 하나 달고 있을 텐데 아, 진짜. 예, 저는 그래서 예,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뛰어들어도 좋고 여기 청년들 스펙 쌓아오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해보고 싶던 일 다 해보고 해도 좋다. 근데 우리가 그때는 늦을 수 있다. 우리 정보 사회인 만큼 우리 많은 양의 정보 중에서 우리가 올바른 장점을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내 장점으로 극대화시킨다면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고 그 부자가 길이 되는 과정에는 애터미란 축복의 통로가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또 제 자신에게도 약속을 하나 하려 합니다. 네, 애터미 부부로 시작하면 원코드죠? 네, 저 애터미 하는 여자 만나서 투코드로 장가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탭북이 증정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셨는데요. 1월 하반기와 2월 전반기에는 한국 153명을 포함한 10개국에서 총 194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다이아몬드 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이혜진, 신용진 회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로 올라오시는데요. 힘찬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네, 먼저 이혜진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급 증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6106688, 회원 성명 이혜진. 귀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최신 사양의 탭북 증정되었고요.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용진 회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번호 4834000, 회원 성명 신용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 동일하게 증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받으시고요. 함께 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어서 승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진 회원님의 승급 소감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빛고울 광주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혜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멀리 중국에서도 오셨네요. 따자하오. 중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 보험 영업을 10여 년가량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을 하면서 매달 해야 되는 영업과 또 마감, 끝없이 해야 되는 이 일이 10년 동안 하면서 지칠 때쯤 항상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다른 곳 세미나도 들어보고 기회를 찾아보고자 많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영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노후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느끼고 있을 때쯤 친한 같은 업종의 언니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그 수많은 비쌌던 화장품을 썼던 것보다 더 좋았고, 더 좋았기에 또 다른 제품들도 하나하나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 하나하나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그렇기에 아 이거 뭐 있다, 경쟁력이 있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 필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세스에 오게 됐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균형 잡힌 삶을 듣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그 삶을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케팅을 듣고 평생에 오지 않을 기회가 나에게 드디어 왔구나, 저는 가슴으로 느끼면서 나만의 성공이 아닌 남을 돕고 남을 성공시키면 나 또한 성공이 되는 이 일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그날 이후로 보험을 접고 애터미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날마다 그 다음 날부터 세미나에 참석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며 일을 일처럼 한번 해보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터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다녔더니 그 열정에 끌림을 이끌리어 사업자들이 생겨났고, 고맙게도 같이 또 일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들 한 분 한 분 도와서 그 인맥들을 같이 한 분 한 분 손잡고 따라다니며 애터미 정보를 한 분을 만날 때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밤이고 낮이고 다니면서 오토 소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또한 케어를 해주고 체험을 시켜주고 앱을 깔아주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더라도 한 분 한 분 소중한 마음으로 했더니 오토 소비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지금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애터미가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애터미를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애터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알아보시고 성공하시고 정상에서 꼭 같이 만나길 바랍니다. 애터미 화이팅!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인생을 꿈꿉니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신용진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초대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저와 함께 도전 기간 동안 열심히 또 앞만 보고 뛰어주신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우리 스폰서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지인이신 스폰서님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았고요. 전달받았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소리에 사실은 한 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 발만 물러선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당히 심하게 반대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이제 거절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저는 또 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터라
계속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자주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자 했기에 지역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그랬는데 네트워크는 전혀 무지하잖아요. 그러니 회장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마디, 싸고 좋은 제품을 유통하면 그거는 고객이 성공하고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 한마디만 저는 기억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싸고 좋은 제품이라는 그 명제는 진짜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라는 생각에 구글, 유튜브 참 많이 뒤졌습니다. 그 속에서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 몰랐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봐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세미나 자리에 여러 번 초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저도 또한 알게 되었고 또 같은 얘기 왜 또 듣느냐고 하는데 그 말 속에 진실한 우리 저 사업자 선배 사업자들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러 사업자 선배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보면 상당히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애터미는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쇼핑몰이고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실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상당히 고민했어요. 회사 그냥 하면은 괜찮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서, 근데 괜찮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인사드렸습니다만은 멋진 인생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는 접어버리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신 여러 사장님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오셨던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변화되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애터미는 하나의 대안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리적 의심, 이게 진짜 될 건가? 사기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 사실은 진짜 저 처음에 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쇼하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애터미의 진실된 가치를 아는지라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들끼리 즐기는 축제의 자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그 팀에서 함께 움직이는 사업자분들과 함께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